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성남 자원순환가게 신흥이 리백이 오는 14일 정식 오픈을 합니다. 성남 자원순환가게 리백의 의미는 여기로 오는 재활용품은 직접 보상을 하고 100% 재활용되도록 하는 구축 사업입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쓰레기라고 취급받던 것들을 비우고 헹구고 제대로 분리한 유가성 높은 재활용품을 직접 현금 보상과 100% 자원으로 순환되는 재활용 체계를 주민 주도형으로 신흥 2동 마을 주민, 시민단체, 민간 기업과 협업을 통해 시범 추진해왔던 것을 감안해 새로운 자원순환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성남 자원순환가게 신흥이 리백은 성남시, 성남환경운동연합, 민간 기업의 참여로 배출된 재활용품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현금이나 성남 모바일 사랑 상품권으로 보상해주는 시범사업으로 유가 보상 방법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현금으로 지급해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2020년 1월 14일 이후부터는 성남 시민이면 누구나 성남 자원순환가게 신흥이 리백을 이용할 수 있고 운영시간은 매주 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자원순환가게에서 안내받고 에코투게더 앱에 가입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였습니다. KBCS